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KBS 뉴스에서 보도가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안성시입니다. 자, 그 안성시가 이제 노선 개통 현실화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에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안성이라 했는데요.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네, 평택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평택에서 출발해서 이천 부발로 향하는 평택 부발선 철도가 우리가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에서 평택, 안성, 부발, 그리고 원주를 거쳐 강릉으로 빠지는 동서간 철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월 14일 날 뉴스가 떴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경기 안성시에서 철도 노선의 개통이 차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국가 철도망에 반영된 평택 안성 부발 철도 사업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최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옴에 따라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으나 비용 대비 편익 BC라고 합니다. 사업성이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이 가능한 수준의 긍정적인 결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총 연장 53.8km 구간에 최고 운행 속도는 250km의 고속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추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평택, 안성, 부발 노선이 확정되면 평택, 포승에서 강원, 강릉까지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 구축됩니다. 아울러 안성시는 수도권 내륙선이라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안성, 청주공항, 으로 가는 철도인데요. 철도사업범 시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총 연장 78.8km 구간에 국비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서 최고 운행 속도 250km의 고속화 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가 건립되면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34분이, 안성에서 서울 수서까지는 30분이 소요가 된다라는 기사로 KBS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부발로 이어지는 철도와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이어지는 제3차,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안성이 두개다 포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긍정적인 결과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안성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평택 부발간 철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 공항으로 이어지는 이 철도 두 노선까지 합세가 된다면 안성은 정말로 좋은 명품 도시가 될 거고 그리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될 걸로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